한번 해봐. 뭐 하는 거야? 다시 내려와. 이제 한 거야? 아니, 든 거야, 일단. 아니, 다시 내려놔, 이제. 다시 내려? 아니, 든 거야, 그냥. 오케이, 다시. 다시 든 거야? 아니. 그냥 든 거라고? 그냥 든 거야. 그럼 대들이부터 해봐, 이제. 아, 대들이부터 해봐. 할게. 뭐 하는 거야? 할게. 아, 내려놓고 하는 거야? 아, 내려놓고 하는 거야? 시작이 내려놓고 하는 거야. 니가 배운 건, 니가 배운 그거는 루마니안. 아, 그래? 우리는 이제, 컨벤션을 배울 거야. 내려놓고 드는 거야. 아, 그래도 될까? 아, 얘가 루마니안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들. 자, 해봐. 야, 나와,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거 안 해봤어, 이거? 알았어, 자, 저기서 옆에서 찍어, 힘들지? 야, 엄청 힘들어. 똑같아, 자세가 안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봐봐. 얘, 너, 물건 줍다가 아예 한 적 있냐? 어? 물건 줍다가 허리 아예 한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야, 척추가 좀 굽은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물건 뭐 줍다가 아예 한 적 없냐고. 없어. 그런 경험 없어? 응. 사람들이, 다리를 핀 상태에서 허리만 내려가게 되면 허리 부담이 많이 가. 응. 허리가 지면과 평행이 되면 될수록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부담하거나 허리 가. 아, 그래? 일단은 정강이에 응. 붙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어깨 넓이로 공을 잡고 응. 어? 응. 엉덩이를 살짝 낮춘 다음에 지금 허리가 일자지? 응. 그렇지? 응. 근데 안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자로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느냐? 이미 내 뒤에 있는 날개뼈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어요. 견갑골이랑. 견갑골이 지금 힘을 빼면 굽어있지, 그치? 이거 뒤로 강하게 수축을 시켜주면 쓴단 말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봐, 잡은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엉덩이랑 상체랑 같은 속도로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상체 힘이 더 약하고 하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 하고 바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 엉덩이부터 들어. 하체가 더 세니까. 근데 우리는 허리 부상을 피하고 전신 근육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애초부터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허리가 다치는 거지. 어.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상체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내려갈 때 테크닉이 있어. 잘 봐. 지금 무릎이 나보다 많이 앞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같이 일어나면 무릎이 펴지면서 천천히 올라와. 내려갈 때 똑같이 내려가면 막 이게 부딪혀. 그지. 근데 원래는 이게 들면 끝이야, 아까처럼. 원래 던지는 거야.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나 아니면 파워리프팅이나 아니면 내가 옛날 훈련했을 때는 들고 던져. 그럼 다시 또 들고 던져. 내려갈 때는 의미가 없거든. 아, 그래? 근데 헬스장이고 또 그런 걸 많이 싫어하지 않았지? 사람들 주로 이제 그런 막 던진 소리를 싫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대로 올라오되 내려갈 때는 다리를 핀 상태에서 허리만 내려가는 거예요. 허리까지 무릎까지. 무릎까지? 무릎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무릎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무릎까지 내려간다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돼. 아, 그래? 항상 허리가 선 상태에서 힘들어. 말하면서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 일단 자세만 잡아봐. 이렇게. 양말 벗어, 양말 벗어. 루마니안 차이를 보여줄게요. 일단 해봐. 정강이 바 붙이고. 정강이 바 붙이고. 잡아봐. 지금 자세가 초보자 치고 진짜 잘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나중에 돌면 알겠지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그쵸? 쿤 하려고? 이렇게 잡아야지. 덤벨스 잡으면 안 되지. 나중에 고중력 칠 건데 금방 풀려. 후그립도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견갑골에 이제 이것만 쭉 딱 치워봐. 그렇지? 그럼 여기 힘이 다 들어간 상태고 지금. 어우, 나 뒷다리 엎드려. 상태에서 지금 허리가 섰잖아. 안전한 상태야. 이 상태에서 엉덩이랑 상체랑 그냥 동시에 올려. 들어. 쭉 올려. 올라가. 서. 자, 내릴 때는. 그렇지. 하체만 하고 그냥 동시에 내려. 어, 좋아. 초보자 치고 굉장히 잘해. 야, 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힘들었어.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상체랑 하체랑 힘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엉덩이부터 살짝 드는 경우 있거든? 상체랑 엉덩이랑 동시에 들어야 돼. 나 다시 딱 하나만 다시 해볼게. 좀 안 상태도 그렇지? 자, 올려 그렇지. 지금 좋았어. 내릴 때
쭉 내려. 그렇지, 같이. 같이 내려야 돼.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많이 올라왔어. 멈춰봐. 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 그치? 여기 다친다고. 내려갈 때 엉덩이랑 같이 쑥 내려가야 돼. 오케이? 좀 쉬고, 그 다음에 한 3개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우리 무게 올려놓고 이제 해봅시다. 알겠죠? 올린다고 해서? 데드리프트가 네가 하는 모든 운동 중에서 힘을 가장 낼 수 있는 거야. 파워리프팅 기록도 데드리프트가 제일 높아. 스쿼트보다 높아. 3개 정도 해봅시다. 3개 정도.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어깨도 기둥 앞으로 기둥 앞으로 나와 있어요. 되게 좋은 자세야. 들어. 똑같이 들어. 상체랑 하체랑 똑같이 드는 거야. 그대로 일어서. 그렇지. 내밀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렇지. 좋아. 다시. 숨 내쉬어야 돼. 위에서. 그렇지. 딱 내리고. 그렇지. 내려갈 때 더 힘들지. 그렇지. 에너지를 네가 많이 그 피해야 돼. 거기서 하는 거. 좋아. 내릴 때 빠르게 기술 좋게. 그렇지. 내릴 때 상부 쪽이 지금 많이 굽어져가지고 굽어지니까 내릴 때 기술을 좀 잘 익혀야 돼. 알겠지? 다섯 개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호흡은 잘 봐. 머금고 흡, 배 힘주고 올라간 상태에서 빨리 내쉬어야 돼. 내쉬고 다시 숨 마시고 내려가고 다시. 다 올라가서 내쉬고 내려갈 때 또 다시 내려가서 내쉬고 알겠지? 자, 한번 숨 마신 걸로 일어났다가 또 내려가면 나중에 두통 온다. 알겠지? 잡고 저렇게 정렬 쭉 일어나는 거야. 엉덩이부터 일어나면 안 돼. 엉덩이부터 일어났어. 자, 천천히 내려봐. 자, 등 수축을 이미 시켜야지, 그치? 그 다음에 쭉 올라, 전체 쭉 올라. 그렇지. 좋아, 같이 내려, 쭉 내려, 같이 내려, 무릎이 같이 내려야 돼. 자, 이 상태 다시. 수축하고, 견갑골. 그렇지, 업. 오케이. 내려갈 때 엉덩이 같이 내려가, 이제. 그렇지. 다시, 뒤에 견갑골 힘 꽉 주고, 팍 올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팽팽팽 해야 돼. 팔이. 이제 좀 들고 있는 상태여야 돼야 돼. 알겠지? 자. 같이. 자, 이번 거 등 굽었다. 크게 나와. 다시 내려가. 어, 지금부터 지금 등 굽고 있고 있어. 집중해야 돼. 한 같이 하나만 들면 돼. 상체랑 하체랑 동시에. 오케이. 내릴 때 다시 쭉. 오케이. 나중에 영상을 봐. 세 번째까지는 내리는 것도 그렇고 올리는 것도 그렇고 허리가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데 나중에 이제 굽어. 힘이 들어서. 견갑골이 계속 풀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를 지금 네가 이제 또 뭘 오해하냐면 힘들다. 지금 이거 무게를 올릴 때 말이야 이미 근육의 수축이 다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근데 너는 여기서 헛! 한 바닥 올리는 거야. 나중에 타워 운동이야. 힘이 타워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견갑골 수축하라는 얘기는 이미 지금 팔이 팽팽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고무줄로 그러니까 고무줄로 묶인 게 있으면 고무줄이 이미 이제 팽팽해진 상태지. 근데 이건 느슨하고 있다가 들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세가 이제 엉켜질 수 있거든. 나중에 타워 운동할 때는 빨리 올려야 돼. 수건 줄까? 어? 수건 줄까? 뭐라고? 수건 줄? 아니야, 수건 아직은. 수건도 힘 빠질 것 같아. 자, 온몸 수축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안전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자, 견갑골 수축하고 그렇지. 탱탱한, 팽팽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그대로. 옳지. 어, 엉덩이가 살짝 더 들렸다. 쭉 쉬고. 상체랑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상체로. 오케이. 괜찮고. 어, 이번 게 가장 완벽했어. 내릴 때. 오케이. 내릴 때도 계속 이제 견갑골 집중해야 돼. 오케이. 괜찮아. 끌을 수 있어. 네 몸 이용하는 거잖아. 자, 좀 쉬. 하고 똑같이. 마지막 거는 좀 엉덩이가 먼저 들렸어. 야, 끝났어. 다섯 개 했어. 됐어. 너 나중에, 지금이야 그렇지. 이제, 코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거의 쓰레기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 자세가 살짝만 달라지면 몸에 힘들어가서 엄청 힘들어. 대대륙도 그리고 지금 너 난생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야, 바, 무게 안 끼고 누가 알려주더라니까 그거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어쨌든 무게를 끼고 운동을 처음 해본 거 아니야? 대대륙 그지? 엄청 힘들지. 그래, 그 루마니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안 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거는. 내려. 올라갔다. 대퇴 이름이랑 척추기를 끈 도와주는 거. 루마니, 루마니아도 좋다는데. 어. 비포 찍고, 항상 비포를 찍어야지. 찍는다고, 사진? 찍어야지. 성격 변화되는 모습 너와 되게 좋아. 아 그래? 아 춥기 좋은데 아, 배가 어. 너무 많이 나와. 아 지금은 이거. 아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한테 되게 도움 돼. 내가 후회되는 게 내가 운동 한창 했을 때 사진 하나도 안 찍은 거. 아 진짜? 어. 진짜 후회돼.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사진 많이 찍는 게 좋아. 115 10개 정도 들면은 한 140 정도 되지 않을까? 160이나 되냐? 아닐 것 같은데. 그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140 정도 되지 않을까? 어, 그 정도까지 돼? 개바네. 아닐 것 같은데. 145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형님, 우리 같은데. 아 그래? 아 어, 땀 엄청 난다 근데. 아 그거 있잖아 주기표. 어. 주기표 있을 텐데. 되게 좋은 운동이야. 전신 힘 다 들어가는 거. 네 뒤에 후면사슬이라고 그랬지? 응? 후면사슬을 잡아주는 거. 아니 근데 이거 교정 좀 해서 평소에 진짜 피고 있는데 평소에 거의 이러고 있어. 네가 자각할 수밖에 없어. 운동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자각해야 돼. 계속 자세를 습관적으로 바꿔줘야 돼. 라운드 숄더는 안 됐어. 라운드 숄더까지는 아닌데. 야, 풀업도 가셔야 되나?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가면 알아누워야 알아누워. 아마 내일 대퇴 이두근 있지, 뒤 허벅지 많이 아플 수 있어. 아프면 나 물리치료 하자. 아 좋은 건 하기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초보자는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그 궁금한 거 있다. 뭐? 운동을 막 하잖아. 근데 이거 마사지 같은 거 받으면 그 근데 딱딱한 부분이 뭉쳤다 생각해서 막 누르잖아. 그게 운동하는 사람 좋은 거야? 근데? 되게 좋은 거지. 아, 좋은 거야? 근육이를 덮고 있는 막이 있어. 근막이라 그래. 근막. 근막이 이제 네가 수축을 하잖아. 가면 예를 들어 흉근 수축하게 되면 이제 근막이 쭈그러지잖아. 근데 이게 계속 쭈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가슴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마사지를 안 해주면 이제 계속 당겨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돼. 이렇게 그치. 나중에 근막을 풀어주면서 너의 젖산 제거도 도와주고 근육의 회복력도 도와주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꽝. 체형도 다시 원래 본연 모습으로 도와주는 거지. 흉추를 휘게 만드는 거의 경추랑 흉추 사이죠. 그쪽은 이제 그게 이제 파워리프팅 기술인데 어. 굉장한 고중량 하는 사람 빼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광배근 자극을 먹이는 건 여러분들 그냥 고중량 하면 광배에 자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배에 도움이 돼요. 나도 해봐. 하는 거야. 상체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 엉덩이부터 들려서
내리고 숨 가라듬고. 자, 네 승모근을 올린다 생각해. 승모근? 승모근 위로 쭉 올라간다. 승모근이 쭉 올라간다. 그렇지. 지금 하체랑 상체랑 같이 올라왔어. 나중에 승모근도 아플 거야. 그러니까 전신이 다 아플 거야. 상체를 위로 올린다 생각해. 상체를 위로 올린다. 두 개 남았어, 두 개. 내리는데 너무 힘 많이 씁니다. 내리는데 너무 힘 많이 써. 아니, 손 아파, 지금. 쭉. 손이 너무 아파. 자, 등뼈골 수축하고, 그렇지. 수축 올려. 내 쭉 올려. 힘을 쫙 해서. 내려. 어우! 나 이제 해줘. 야,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수축하고, 수축하고. 자, 천천히 쭉 같이 상체 올려. 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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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무릎까지 내리고. 야, 무릎까지 하라고. 같이 내리고. 야. 야, 왜 한 번 팍 때리는 거야? 아니, 여기 아파서. 다쳐. 여기가 아파서 이게 여기 잡고 있는 게 힘들어. 너 들을 때 팔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팔이 굽혀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쳐. 잠깐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가, 여기 접혀 있는데. 아니야, 이게 굳은 거 살짝 돼. 이거 너무 아파, 이거.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 아, 진짜 너무 아프다. 60kg, 60kg. 지금 여기 굳은 살 아프대요. 굳은 살이 안 베겨서. 이 손 이쪽이 지금 아야 돼. 손바닥이 팔에 힘 빼면 안 돼요. 팔에 힘 다 줘야 돼요. 팔이 탱탱하게 당겨져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멩이랑 밧줄이 묶여 있는데 밧줄이 지금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게 되면 이게 딱 위로 따라오면서 이게 팍 갑자기 딱 당겨지잖아. 그렇죠? 밧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밧줄을 처음부터 탱탱하게 든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이게 밧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갑자기 팽팽해지지 않아서 진짜.